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한국형 아로파H 추진단장을 맡게 된 선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형 아로파H 다르파형 사업이라고도 그러고 우리말로는 혁신도전형 국가 R&D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의 3대 전략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를 빅3라 그러고 요거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ES 경제를 지향한다라는 큰 틀 속에서 국가 R&D가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헬스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IT 산업을 대체해서 포스트 IT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는 정권과 상관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와 상관없이 지난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위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 전략이 나왔고 바이오헬스 산업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역시 동시에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사업이라고 선언을 하셨고 이것에 따라서 역시 전략이 다시 만들어지고 여기에 하나의 특징은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위 계획, 아로파H는 하나의 사업이고 이것보다 국가의 상위 계획에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총괄위원장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건의료 육성, 기술 육성 기본 계획, 그리고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이라는 걸로 크게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장 늦게 생겼기 때문에 5차, 4차, 3차 이렇게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5년간 하는 전략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기본 계획은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보건의료 육성 기본 계획이 올해 이제 요번에 3차 년도 했는데 지난 과거의 1차, 2차는 2013년도 1차에서는 건강 R&D 이게 화두였었습니다. 그럼 2차 R&D는 보건의료 기술을 혁신하겠다는 게 그 당시에 화두였었습니다. 요번에 제가 총괄위원장을 하면서 그럼 3차 기본 계획의 화두를 무엇으로 할 건가 다 모여서 한번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2012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헬스케어 1.0, 2.0, 3.0 패러다임으로 바꿔왔다, 발전해 왔다라는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는 2.0에서 3.0 사이 정도에 걸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10년 전입니다. 근데 이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보시면은 건강 수명, 질병 치료를 단계를 지나서 건강 수명,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헬스케어가 넘어가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변화의 시기에 맞춘 새로운 헬스케어 4.0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해보고 그것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안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나 우리 진흥원에서 제안을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내기는 헬스케어 4.0을 건강 경제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국가의 먹거리 사업으로 간다는 경제를 한번 포지셔닝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경제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이걸 너무 그쪽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건강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4.0을 건강 평화라는 메시지를 한번 가보자. 이것의 근거는 뭐냐 하면 WHO에서 건강과 평화라고 하는 백서를 2021년도에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코로나가 한참 심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 보니 건강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한 나라의 경제, 산업, 정치, 문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돈이 있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한 지역 내에서도 사회 계층에 따라 가지고 건강에 대한 혜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WHO에서는 그런 것이 국제 간의 건강 평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강이라는 것이. 그래서 건강이 개인의 이슈에서 국가의 이슈를 넘어서 글로벌한 이슈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 백서의 이슈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건강 평화,
라는 걸 화두로 가져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건강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화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성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식으로 건강 평화 시대에 진입을 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세부,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영역, 키스텝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부 영역을 의약품, 의료기기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영역이 하나 새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의약, 의료기기로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이 IT, AI가 접목이 되는 요소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향후 5년 동안의 보건의료 분야의 R&D의 방향을 이쪽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이것을 하기 전에 미국의 다르파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르파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르파였습니다.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그랬다가 이것이 국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디펜스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르파 하고 있습니다. 다르파 사업은 1957년도에 우주 경쟁을 소련하고 미소 경쟁을 하다가 세계 최초의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쏴 올렸습니다. 그게 스푸트니크.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때 과학기술계의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아르파였습니다. 그 디펜스 국방성에서 하기 때문에 다르파가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학, 교육, 국방 모든 곳에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과학 분야에서는 나사가 만들어지고 익스플로리로 아폴로 이런 것들이 죄에서 따라오기 시작했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이 그때까지는 응용학문이나 응용교육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니다, 기초학문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해서 기초학문을 준실하고 외국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하면서 확보를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론으로 지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처음에 아르파로 시작했다가 다르파로 했고, 여기 보면은 과학 중심의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이라는, 임무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미션이 정해지면 그 미션에 맞는 거를 탑다운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연구자가 제안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을. 그리고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응용개발순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미국이 응용 쪽에서부터 너무 이 실용화 전략만 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초연구를 중시하고 미션 지향적이다.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민간으로 보내서 스핀오프 전략을 쓴다라는 것이 정책의 특징이고, 가장 큰 거는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가장 컸던 겁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연구기관으로 설립을 하는데, 문제는 관료의 관섭을 최소화시킨다는 게 가장 핵심 규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사업화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다르파 사업을 통해서 나온 거. 그게 인터넷, 우리 많이 쓰는 윈도우, 이런 게 다 다르파형 사업입니다. 비디오 컴퍼스, 구글 맵, 시리, 유닉스, GPS.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것들이 다르파형 사업에서 나왔고,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특징적으로 모더나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 3명. 그때 백신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백신이었는데, mRNA 테크닉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백신을 만들어도 되겠다. 오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다르파가 선택해서 직원 3명인 모더나 회사에다 투자했다가 요번에 큰 회사로 커져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at if? 만일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질문의 쟁점인데, 그냥 What if가 아니라 Too big What if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빅이 되니까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다르파형 사업의 특징이 실패해도 좋으니까 이런 거 하라 그러면은 민간은 무서워서 못 들어오죠. 민간 기업은 투자 못 합니다. 겁이 나서. 정부가 대줄 테니 실패해도 좋다. 덤벼봐라라는. 덤벼봐서 대박 터진 거죠. 한 개라도 터지면. 그래서 이때 얘기한 게 mRNA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뭔 일이 생겼을 때 보통은 한 3년에서 10년 걸리는 백신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어리프. 한 거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거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내야 되는 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그럼 미국의 아르파 H는 어떻게 됐냐? 1957년대에 생겼던 스푸트니크 쇼크가 쇼크였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 2000년,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솔직히 미국은 나라도 아니었거든요.
길거리에 사람이 그냥 죽어가고 쌓이고 미국하고 중국이 사망률에 탑을 찍었지 않죠, 두 군데서. 이것이 미국 국민들한테는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NIH라는 독립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16개 정부 부처가 모든 분야가 다 보건의료 쪽에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국토해양부도 병원이 있을 정도로 이쪽에 뭔가 있다 싶으니까 그냥 전부 분산이 돼서 들어오고 분산과 중복 비효율이 그냥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경계도 심하고. 근데 미국은 NIH가 한 개입니다, 저거. 모든 게 저기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의 규모도 우리나라 1년 R&D 예산이 30조가 안 되는데 여기 1년에 50조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건의료 예산이 1년에 한 3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 50조 쓰는데 단일 가버넌스에 우리가 보건의료 R&D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가버넌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각 부처가 다 자기네로 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컨트롤 타워로 가진 NIH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하는데도 이걸 못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NIH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기관에다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관료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탑에서 그냥 내려보내니까 해봐라. 이게 사업이 아르파H 사업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건강 여명을 가지고 봐도 한국은 전 세계 일본, 싱가포르, 한국이 탑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여명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최고고 의료기술이 최고라고 하지만 이 편차가 너무 크고 퍼블릭 헬스가 영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건안보지수, 안전지수 이렇게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점이 출발이 된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 스푸트니크 쇼크를 빠져나왔던 다르파 스피릿을 헬스케어 R&D에다가 투입을 하겠다고 만든 게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오 분야는 이제는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치열하게 지금 기술 패권 경쟁에 들어가 있고 서로 보안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란 게 이게 중국인데요. 이거 뭐 한 샘플의 예인데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을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연구비 쓰고 미국에 유학 나왔다가 있다가 다 가지고 들어가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태클을 걸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문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2021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게 아르파H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기구 만들어가지고 본인 임기 동안에 60조 이상을 퍼붓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르파H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첫 문장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디렉터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중간에 다 비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5 이 빌리언을 임기 동안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이 한 6조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년에 2조를 요청을 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아르파H 프로젝트는 2024년도 예산이 3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부분은 죽음의 계곡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민간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크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극복해라 이런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스 이퀴티라 그러거든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암을 정복하고 감염병,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기 위해서 코로나가 또 터졌다. 백신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백신 하나에 10만 원씩 받고 놔줘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바로 중요한 게 공평하게 혁신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그러한 사업에다가 투자를 정부가 해줄 테니 덤벼봐라. 실패해도 좋다. 그래서 다르파 사업의 성공률은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성공할 거는 이런 데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이나 기업이 하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백악관에서 그 소위 이쪽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팅을 끝나고 나서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극복해야 될 질환들이겠죠. 그다음에 이거 역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의 접근성, 형평성. 그래서 그 구조는 독립부서로 되어 있고 NIH에 포진은 하지만 NIH에 보고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 디렉터한테 너는 결재를 지켜보세요. 결재를 맞느냐? 아니, 안 한답니다. 복지부 바로 보고하고 바로 저 VIP로 올라간다고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저는 요번에 이제 총괄 디렉터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람들입니다. 분야별로 이 사람들한테 전권을 주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웨그레진이라는 분인데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폴란드 아니면 헝가리 계통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가. 그래서 모든 것을 최소의 관료 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서 맡겨놓으라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알파H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션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앞에 탁 두 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디렉터 얘기가 나오는데 디렉터가 쓴 문장의 첫 문장이 알파H는 미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명쾌합니다. 알파H serves the American people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세계 평화, 세계인을 위한, 물론 좋은 얘기인데 자국민의 보건 안보를 해결하는 거를 이 난제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난제 해결 국민의 보건 의료에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대응하는 것과 하이리스크 하이레벨 리워드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의료의 형평성 그래서 공평한 혜택과 헬스 에퀴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론으로서 혁신적인 접근론으로 하라 이 세 가지가 이 슬라이드가 미국의 아로파의 제 가장 핵심적인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PM 중심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자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난제를 최대한 시간에 극복해라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난제가 뭐냐라는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죠. 이런 거를 하는 게 알파H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알파H가 필요하냐? 제가 2022년도 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연합 포럼이 있었는데 최초로 이거 필요하다고 한번 최초로 발제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때 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나라 바이얼스 보건의료 쪽에 뭐 제약 쪽도 그렇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상황이 터져보니까 이거는 산업이나 비즈니스의 문제고 국민들의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코로나 상황이 딱 터졌는데 지금 4년이 흘러가도록 코로나 백신 치료제 한 푼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처가 R&D를 하고 있는데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여기거든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위원회니까 이걸 서포트하는 전문기관이 바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입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기정통부 소속이에요. 이러다 보니 과기정통부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R&D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선수가 심판을 겸직하고 있는 선수 심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과기부에서 떼어내서 총리실이나 대통령실로 보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야 이것의 중립성이 유지가 돼야지만 부처 간의 코디네이션이 가능하지. 박근혜 정부 때 저렇게 된 구조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때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저게 바뀔 거라 그랬는데 그때 인수위가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그냥 지금까지 구조가 그대로 3대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물론 과기부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본인들이 한다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 위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게 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선수 심판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뭐 과기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게 떨어져 나와서 독립성을 가져야지 뭔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를 아직 잘 보시진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 밑에 3층위가 있고 전문기관들이 있겠죠. 이렇게 복지부는 진흥원이 있고 교육부는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실제 실행하고 연구비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구조가 되게 복잡하죠.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국은 NIH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걸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가버넌스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도 다들 이 얘기를 하셨죠. 보건부 독립하겠다.
국민 건강부 만들겠다, 바이오부 독립하겠다. 보건의료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인데 그 분야의 거버넌스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이걸 띄어서 NIH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저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NIH까지 컨트롤 통합 거버넌스에 50조라는 돈을 퍼붓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아르파H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 구조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아르파H 사업이 출발이 되는 문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백신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뭐 연구, 개발, 생산, 허가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모두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기업 입장이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규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저게 하나하나 규제죠, 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게 개발이고 이게 생산입니다. 얀센, 모더나, 사노피는 4월달에 개발이 들어갔다가 8월이면 바로 생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일단 지원단 출범은 일찍 했습니다. 근데 추경 편성해야죠. 기업 선정해야죠. 첫 지원한 게 우리 저쪽에 만들었을 때 우리 지원 시작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못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보자라고 우리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백그라운드가 좀 약합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00명 전문가 포함해서 했을 때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컨트롤이 필요하냐, 그 조직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부처에다 맡겨놓으면 안 된다. 부처 위로 올라가야 된다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진 겁니다, 이게. 부처에 놔두면 자기네끼리 서로 니꺼 내꺼 따지고 협조도 안 되고 이어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달리다가 배턴을 주면 마지막에 골 도달하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내가 들고 끝까지 뛰려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특별 재원과 법이 필요하다고 보냐?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기금과 법 뭐 이런 것들이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나와서 그때 제가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한국형 아르파H 도입을 해서 다섯 가지 재원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게 첫 번째. 이제 요거는 이제 연구개발의 사업입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내느냐,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누구한테 권한이 주어지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미션을 주고 미션을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구조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스텝, 여기서는 우리는 PM이라고 그러는데 PM이 주가도를 하는 요 구조가 만나는 게 아르파, 다르파형 사업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선 3대 미션, 우리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그 다음에 퍼블릭 니드, 그 다음에 챌린지, 뭐 미국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관료주의를 타파할 거버넌스가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대통령실의 위원회를 좀 만들어주라. 여기를 컨트롤 타워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야 본부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만일에 한다면은 이거 신설하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기부에서 이거 뭐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저 인터뷰에서 이 혁신 도전형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얘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르파H 전용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르파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 문화다. 이걸 강조를 했고 그 중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그 관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화라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조직과 한국형 아르파 조직의 차이를 봤을 때 특히 이 기획 체계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실패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 특징이 있고, 뭐 기획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그때 제안을 했던 겁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아르파H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기구가 됐어요. 오토라이제이션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거라서 예산에 전적으로 디펜던트하게 되고 사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잠깐 보시면 제가 2020 2월 달에 처음 제안을 하고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끝나서 얼른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필요하다 하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요 문장을 하나 넣어놨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프레시존 메디슨을 선언을 했다. 그래서 지금 뭐 게놈 프로젝트부터 엄청나게 정밀 의료가 지금 뭐 세계적인 출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안보와 공중보건 강화에서 아르파이치를 제안을 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도 좀 이런 걸 이끌어내는 대통령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게 마지막 결론을 우리도 이런 대통령이 탄생하길 희망한다 한 다음에 요걸 들고 바로 그때 그 보건의료 쪽에 인수위했던 담당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요거 한줄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근거는 만들어졌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잘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들 하라고 저는 좀 빠져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해 9월 달에 아르파H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바이오 이코노믹 포럼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키맨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NIH, 이건 아르파H의 부디렉터, 이거는 다르파의 디렉터를 했던 주관이라고 여성으로서는 다르파의 최초의 수장했던 분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 라운테이블 미팅을 하고 제가 좌장을 보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는데 다르파는 문화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좀 설명 좀 해달라 했어요. 문화라는 게 어떤 뜻이냐 그랬더니 다르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용납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를 얼마든지 백업을 할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 애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막 뒤에 막아줄 때 가면 네가 한번 소신껏 해봐. 이거 뒤를 막을 자원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다르파 사업은 아르파H는 최근이지만 다르파형 사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도했던 거거든요. 오래전부터. 성공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스카웃해서 데려가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게이 사람의 메시지였어요. 왜? 그건 문화라는 거죠. 문화. 미국이라는 문화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어디 한번 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간단하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복지부가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고 상당히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것들 보건 난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뭐전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담대한 도전 이렇게 했고 우선 미션을 다섯 개를 줬습니다. 정부에서 첫 번째는 보건안보, 미정복지란, 초격차 기술, 그다음에 돌봄, 필수 의료 이렇게 키워드를 줘가지고 다섯 개의 미션을 정부가 정해줬어요. 이 다섯 개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적인 제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PM을 뽑아가지고. 도전적인 거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실패해도 좋다. 도전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르파 사업에서 도전적인 사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뭘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들은 사람의 절반이 에이, 그거 안 돼요. 이래야 도전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르파 사업의 성공률은 10% 이하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할수 있는 거? 그건 이런 이 사업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게 요새 이제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박테리아도 심각하거든요. 항생제 내성이 하나도 항생제가 안 넣는 슈퍼박테리아도 번지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것도. 그랬더니 누가 박테리아의 내성이 안 생기는 항생제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돼야 도전적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또 질문 방법이 있어요. 그 뒤에. 예시를 하나씩 해보면 첫 번째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보건 안보 문제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거, 저 팬데믹 생기면 RNA 백신,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내성 항생제 뭐 이런 얘기가 하나의 사례로 제시만 된 거고요. 미정복지란 암 발생률을 50%로 낮추는 백신 개발하겠다 이런 거 되는 거죠. 통증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니까 통증. 초격차 기술,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AI 기술을 위해서 초거대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해야 될게 있을 거. 이런 거, 생산 단가 줄이는 거, 뭐 이런 거, 근감소,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서 복지 돌봄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넘버원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필수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가면은 애날 산과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산부인과는 전부 부인과로 가고, 흉부외과는 전부 폐수술 쪽으로만 가고, 신경외과는 척추만 하려고 그러고 머리 까는 사람 없어지고, 소아 응급에 밤에 열 나면 소아과 의사가 저는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지금 당장 병문의 사태 현 사태를 봐도 서울에 있는 대도시 대학병원도 지금 필수 의료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필수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의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한번 제안해 보라는 거죠. 사업 추진 체계는 뭐 이렇게 돼서 추진단이 있고, 지금 현재는 미국 아르파에치도 NIH에 들어있듯이 우리도 진흥원 속에 이제 행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이 지금 9명이 파견 나와 있고요. 여기 PM 선발하고 있는 중이고, 필수 의료는 별도로 좀 빼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 그 다음에 PM 중심. 하여튼 모든 게 PM 중심으로 돌아와서 PM이 전문적이 있어야 되고, 자유를 해야 되고, 책임인데, 이때 PM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에도 PM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PM과 이 아르파형 PM의 차이는, 기존 사업은 PM이 직접 연구자가 PM을 맡는데, 이거는 연구자가 못 맡게 돼 있어요. 그럼 PM이 뭐 하는 거냐? 투자자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어디다 투자할지를 보는 투자자. 그래서 다른 말로 Virtual CEO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CEO처럼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뭐 담대하게 도전해봐라 뭐 이런 얘기고, 지금 말한 대로 다섯 개 임무가 도전적 문제를 정의를 하고, 이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추진체계는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실패를 용인하는 사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프로젝트는 분명히 목표가 있거든요. 논문을 쓰든지 뭐 항생제를 개발을 하든지. 근데 이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디어,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기술을 통해서 뭐가 나올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톤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1년 내에는 여기까지 가고, 1년 내에는 저기까지, 저쪽까지 간다로 정해놓는 거지, 그 엔드 결과물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렵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각 프로젝트별로 페이스, 한 뭐, 페이스도 좋고, 스테이지도 좋고, 한 뭐, 이렇게 단계를 해서 1단계에 도달하면 그 자리에서 고, 노고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프로젝트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열어놓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1단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일스톤 도달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나머지 두 개 빼가지고 한 군데다 밀어준다든가, 이런 오픈 경쟁 시스템이라든가, 또 그걸 우리가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라고 고, 노고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 실패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실한 실패. 그러니까 성실한 실패가 아닌 게 어딨냐고 다 물어보면은, 그렇죠. 사전에 제시한 마일스톤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좀 철학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과제처럼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놔라 못 내놨냐 이러고 탁하고 평가를 하면 좋은데 쉽진 않습니다. 근데 한데 이제 적정성 평가를 하는 기구도 고민스러운 것이,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이니까 이제까지 적성적 평가하는 기존 R&D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툴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결과가, 목표가 명확하고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틀을 짜가지고 해내겠다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였었는데, 이 틀은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적용하면 아르파이츠 사업 하지 말란 소리거든요, 저건. 소위 말하는 기존의 R&D 틀, 기존의 그 소위 그 뷰로크라시, 관료주의, 이런 거 다, 규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해봐라.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기존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평가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기 2월 15일로 제가 단장 임명이 됐고, 지금 공고 나가 있는 상태고, 5월 초에 PM이 임명이 되면 이때부터 그냥 아주 바쁘게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PM 공고 마감되면 한 달 내내 이제 아주 집중 평가를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블라인드 테스트라서 일체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이제 면담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고, 실패 용인하고, PM 중심이라는 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 되겠고. 그럼 미국의 아르파이츠하고 한국 아르파이츠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른 게 있냐? 거의 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만든 슬라이드인데, 미국이 난제 해결, 의료 형평성, 이거 세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는데, 우리도 임무를 따져보면 1, 2, 4, 5, 3, 이게 이 방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게 다루파의 스피릿, 소위 말하는 다루파의 DNA가 우리 쪽에 들어오려면 가장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규정,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규정과 근거 없이 움직이지 말라 그래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예, 사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사실 뭐라고 그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감사 있지요. 뭐 이렇게 하면은 통과내는 것보다도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게 공공기관이다 이래버리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게 가장 클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라 그랬더니 진흥원 소장이 진흥원 규정에 의하면 1년에 3번 이상은 뽑는 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10년이면 10년짜리로 뽑자 그러면 아니면 3년이라도 뽑자 그러는데 아, 매년 1년씩밖에 못 뽑고 누가 좋은 사원이 오겠습니까? 이게. 이런 규제, 이런 관료주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만 그러냐? 일본도 똑같아요.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니 그래 나오는 겁니다. 기존 R&D와 한국형 R&D의 차이가 뭐냐? 뭐 결국 다 정리하자면 미션 중심, 탑다운, 그다음에 실패 용인해라 이거 PM 중심으로 끌고 가라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아르파에치 얘기가 나오면 다들 우리가 더 이상 남을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개발한다. 우리가 또 팬데믹이 또 왔다. 그러면 RNA 백신 기술, 남이 개발한 기술 가지고 빨리 우리나라 거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퍼스트 무브만 적용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하기는 해야죠.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그러나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 안보를 해결하는 거는 패스트 팔로우라도 해도 세컨 팔로우, 서드 팔로우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시장에 점유하는율이 2%가 안 되는데 글로벌 공조를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 5%만 먹은들 100% 다 먹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된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과 슬로우 트랙, 패스트 트랙은 뭐냐면 슬로우 트랙은 처음부터 내가 아이디어 내서 쭉 가는 게 슬로우 트랙이고 패스트 트랙은 남의 아이디 거 차용해가지고 들어와서 뒷단으로 팍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애자일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퍼스트 무버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스마트 포지셔닝 전략을 쓰겠다라고 제가 발표를 했던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슬로건이고요. 대한민국이 만들고 세계로 나간다. 뭐 운영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봤습니다. 뭐 환경 분석 해보면은 이 참 우리 위크포인트가 좀 너무 많아서 규모의 한계. 미국의 1년 예산 3조인데 우리는 10년과 1.9조인데 이것도 지금 반토막이 날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참 곤란하죠. 예산의 규모의 경제가 있고 또 내수 시장이 작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안 되고 또 관련 산업의 성숙도도 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기업은 0.2%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98%가 중소 영세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하나도 없고 또 이것과 관련된 연구자의 숫자도 빤할 거 아니에요. 인구 5천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라는 건 뻔하고 그런 규모의 경제의 문제. 두 번째, 실패를 용인하라 그랬더니 이 전권을 가진 PM 제도가 오작동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자들이 도덕적 해이.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법을 가지고 아르파에치의 오스라이제이션을 시킨 다음에 출발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끊기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이러면 그냥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출발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든지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데까지 만드는 게 앞으로 3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큰 거는 문화가 달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 실패를 극복해서 충분한 자원, 실패 용인했다고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아르파이츠 사업 잘 이해 못합니다. 연구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컨셉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하면은 우리나라 먹거리 대단한 산업화 성과를 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세컨다리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국민들이 멸망하게 된 상황을 막아내라는 게 지금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의 성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건의료 분야의 다루파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국민적으로 어떻게 수용성을 갖게 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스푸트니크 그때 다루파 프로젝트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응할래? 라고 했을 때 일단 규모의 경제가 너무 작으니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정부 투자가 끝나고 나면
민간 투자가 막 민간이 연구자들이 기업이 하다가 임상시험 한 케이스 좀 됐을 때 민간 투자가 들어오거든요. 이걸 선형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민관이 협력하는 이걸 PPP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그러는데 PPP 전략으로 가겠다. 두 번째는 글로벌 협력하겠다. 우리 혼자 못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단 5%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국내는 우리가 완전히 막아버리면 되는 거고 원래 목적대로 이런 전략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의 틀이 있어야지만 실패가 용인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태클 걸어오는 여러 부처도 있을 거고 대통령 측 지시사항처럼 내려온 거지 않았습니까? 정치권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하고도 소통을 해 기대치가 있으니까 소통해야 될 거고 국민적으로도 아 이게 실패해도 되는 사업이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할 때 됐구나 하는 메시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포스트 무브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하게 포지션해야 하는 애자일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대하는 목표는 이겁니다. 결국은 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가 국가 재난형 질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가 국가 재난형 국가의 존속을 위험시키는 이런 거를 해결하는 난제를 극복하고 그 결과물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이 가게 하는 이게 목적이고 그런 과정에서 R&D 생태에 대해서 혁선이 되고 또 이것이 결과물이 스핀오프해서 또 다음 혁신으로 연결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결국 이 결과물의 엔드리절트지 대박이 터지는 항생제를 개발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추진체계인데요. 추진체계 중에서 아까 제가 단계마다 고 노고를 결정할 때 질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일마이어 카테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아르파 디렉터 하시던 분이 개발한 질문법입니다. 이게 질문법. 누가 뭐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들고 뭐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뭘 하겠다는 거냐? 근데 전문 용어 쓰지 말고 쉽게 설명해 봐라. 그럼 지금에 뭐가 문제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가 하겠다는 게 뭔데? 그게 왜 성공할 거라는 근거가 뭐냐? 이 도대체 이걸 관심 있는 주체가 누구냐 도대체가 성공하면 뭐가 다르냐? 뭐가 리스크고 뭐가 보상이냐? 얼마나 비용이 들어 얼마나 걸릴 건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는 어떻게? 이걸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내성이 안 생기는 항생제를 개발하겠습니다가 1번이 됐다면 지금 항생제 개발은 뭐가 문제인데? 이거 답을 줘야 되는 거지. 네 방법은 뭐가 낫다는 거냐? mRNA가 이걸 통과를 했던 거니까 모더나가 옛날에. 저도 사실은 요번에 할 때 한국화 아르파H를 운영 계획에 할마의 질문지를 작성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뭐 할래? 그래서 아르파H 프로젝트 하겠다. 이런 사업 한번 해보겠다. 현재 뭐가 문제냐? 현재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문제다. 한계점이 이렇더라. 새로운 방법은 뭐냐? 내가 이런 방법을 쓰겠다. 누구한테 유용하냐? 국민의 건강은 뭐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거다, 이거는. 국가적 난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국가적 난제가 극복하고 공평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 요소는 뭐냐? 아까 얘기하는 규모의 한계, 윤리적, 문화적 차이, 소요 예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성공 여부를 할 때 최종 평가는 경쟁형으로 각 과제마다 여러 개 놈 붙이겠다.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고 노고 떨어뜨려 내겠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마일스톤하고 상시 준단, PM 관리하겠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의료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필수 의료, 대국민 의료 수렴. 잘못되는 뭐냐. 도대체 이걸 산업화를 지향하는 사업단으로 잘못 이해하면 피곤해진다, 우리 지금. 이거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 오작동이 잘못 작동이 될 수가 있다. 이건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이때까지 설명드린 게 하일마이어로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서류 심사 하나, 구두 발표 세 번 시킬 거거든요. 심층 면접을 하면서 주로 이쪽으로 물어볼 겁니다. 계속.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PM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채용, 공청회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PM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국가 대표급 사람을 뽑아내야 되겠다. 근데 PM은 연구자는 아니다. 투자자다. Virtual CEO를 뽑는 거다. 네, 한국표 PM의 문제를 일단 정의를 해라. 우리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가? 사회적 문제가, 난제가.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기술 격차, 극복 전략, 접근 방식 이런 거를 제시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필요한 역량은 전문성 당연히 있어야 되고 추진력 있어야 되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협업 능력도 있어야 되고 투명성, 도전성. 저보고 정의하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기술자는 자기 연구팀하고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산학연병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전혀 다른 산업, 전혀 다른 스테이크홀더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끌고 가는 게 PM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 아니면 소통력이 아닌가, 커뮤니케이션을 베이스로 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채용 절차도 간단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사람을 뽑을 거고 이런 임무가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이미 다 공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찾아보면 다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근이 원칙이고 예외는 하겠지만 심의를 필요해서 필요하면 예외를 하겠다는 거고 근무지는 서울이고 그래서 뭐 서류 적합성 프로세스 이건 이미 다 공지가 돼 있는 것들이라서 역량 그다음에 평가 항목으로 가져가고 과제기엔 역량 관리 역량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0, 5배수, 3배수 이제 쪼려 갈 겁니다. 2단계 면접에서는 토론 평가, 심층 평가, 그룹 앉혀놓고도 하고 개변 검증도 하고 최종 한 배수 선정하는 걸로. 지금 예정은 5월 3일 날 4개의 PM을 뽑을 텐데 만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은 뽑는 인원만 뽑고 원래는 뽑으면은 7월 달부터 한 PM당 한 프로젝트씩 나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두 명이 뽑혔다 그러면 두 PM이 두 프로젝트씩 4개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블라인드하게 채용을 하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이 지금 공식 채용 절차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변화를 줘야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사무직 같으면 블라인드가 맞겠지만 공정성이 좋겠지만 전문성을 보려면은 블라인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요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과기수석 협의체 회의할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뽑았는데 다른 PM 뽑듯이 사무직 뽑듯이 블라인드로 하라는 거는 좀 재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단계는 지금 블라인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학교 메일 이런 거. 그냥 논문도 안 봤습니다. 논문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별 유추도 하지 말라니까요. 군대 있을 때 뭐 운전병으로 훌륭하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블라인드 채용이 연령도 쓰지 말라고 돼 있고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가정관계, 종교 이런 것도 뭐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소속 쓰면 다 아니까 소속 쓰지 말라고 돼 있고 지금 이 다르파형 사업은 전 세계 선도 국가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인프라라는 사업인데요. 일본식으로 이렇게 좀 변형을 해놨습니다. 사실 요번에 저도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게 미국 아르파보다는 일본의 인프라 프로젝트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많이 자기네 쪽으로 맞춰놨더라고요. 영국은 아리아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다르파 대신에. 그러면서 미국의 다르파 디렉터를 스카웃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듀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니들이 아무리 돈 쓰고 사람 데려가 봐야 문화가 안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그러면 알파 2입니다. 뭐 IT 그러면 알파 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뭡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르파형 사업을 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조금조금하게 해왔어요. 근데 그냥 상징적으로만 해야지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요번에 아르파 H 사업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과기부가 드라이브를 같이 걸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의 부처에 6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과기부가 4개를 하고 복지부가 하나를 하고 산업부가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복지부 아르파 H가 제일 큰데 6개 사업 책임자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고 또 보도자료가 다음날 바로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의 5%는 무조건 다르파형 사업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죠. 오늘인가 공개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고회의에서 심의한 내용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과기부 보도자료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군 그러니까 아까 협의체에서 아르파 H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계획을 제외하고 나면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다르파형 혁신이 미국은 아르파 H가 있고 영국은 아리아, 독일의 뭐 이런 거, 일본의 문샷, 일본은 문샷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차이도 한번 비교해봤는데 PM이 들어오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봐야죠. 일본만 해도 교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 연구소장 하셨던 분들이 와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교수들이나 학자들 데리고 연구자들 데리고 일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술과 기술이 합쳐가지고 의기투합 한번 해보자. 이거 맨날 얘기 쓰거든요, 제가. 슬로건은 대한민국이 만들고 세계로 한번 나가보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쭉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